이번 시간에는 용접 기호와 도면 이해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도면 해독의 3페이지부터 27페이지, 그리고 29페이지부터 82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용접 기호 확인과 도면 파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용접 자세를 지시하는 용접 기본 기호를 구별할 수 있고 용접 도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주요 학습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은 용접 기호의 이해와 용접 구조물의 특성 및 이음 형상에 대해 학습하게 됩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KS 제도 통칭 및 용접 기호, 그리고 용접 이음부의 형상 및 이음부의 홈 가공, 용접 일반에 관한 지식도 함께 살펴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핵심 용어인 용접 자세와 용접 기호, 용접 이음과 용입을 잘 기억하시고 학습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오토 용접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 속 시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강지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용접 기호와 도면 이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용접 마스터 임병철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병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도면을 보면요, 정말 그냥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다라는 분들 참 많이 계시는데요. 이 용접 작업을 할 때 도면을 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도면을 보는 게 무척 어려웠는데요. 네. 용접 기호와 도면을 이해한다는 것은 용접 작업을 위해서 설계 사양을 인지할 수 있고 도면을 파악하고 용접 절차 사양서에 따라 작업을 준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체 작업에 앞서 작업 준비를 꼭 필요한 단계 바로 이 용접 기호와 도면의 이해인 단계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배울 내용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출발! 네,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떠날지 궁금한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주민 현장 속으로. 요즘에 그 직장에 그 다녀도 안정적인 직장이 되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좋은 것이 없나 해서 용접을 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면접관님들이 제 나이에 이 비해서 상당히 그 나이가 많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 작업자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면접관님들이 좀 많이 우려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륜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유연해졌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니 면접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또 이 나이에 이렇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겠다는 것 자체가 열린 마음을 가졌다는 거 아니겠느냐 하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죠. 용접을 처음 그 배우시는 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배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배워놓으면은 상당히 우리나라의 그 기술에 보급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용접 배우시는 분들에게 꼭 힘을 내십시오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용접 도면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둬야 할 게 용접 기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호가 저한테는 그냥 암호 같아요. 하나씩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준비되셨나요? 집중해서 선생님의 설명 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지금부터는 용접 부위 용접 기호 표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용접 기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기호는 구조물의 제작 도면에 설계자가 의도하는 용접 이음과 홈의 형상, 필릿 각장 등의 용접 칩스와 비드 표면의 가공 방법과 상태 및 용접 자세 등을 명시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용접 기호는 다음에 보이는 것과 같이 화살표, 기준선 및 식별선, 꼬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접 기본 기호 기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기본 기호 기재 방법은 먼저 용접 기본 기호는 기준선 위 또는 아래 둘 중에 어느 한쪽에 표시합니다. 이어서 용접부가 이음의 화살표 방향에 있을 때는 기호는 기준선에 표시하고 용접부가 화살표 반대 방향에 있을 때에는 식별선의 기호를 표시합니다. 다음으로 용접 기호 기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접 이음 부위 보조 기호로는 치수 강도, 용접 방법 등을 표시하는데 치수의 숫자 중에서 가로 단면의 주요 치수는 용접부 기본 기호의 왼쪽에 표시합니다. 그리고 세로 단면 방향의 치수는 일반적으로 기본 기호의 우측에 표시를 합니다. 표면 모양이 다듬질 방법 등 보조 기호는 용접부의 모양 기호 위에 표시하고 현장 용접, 원주 용접, 현장 원주 용접 등의 보조 기호는 기준선과 화살표의 교점에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꼬리 부분에 용접 자세, 비파괴 시험 방법, 용접 방법 등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도면을 실제로 보려면 용접 기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지금부터는 용접 기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모는 안의 기호는 V, X, H와 같은 용접 이음 형상 기호를 표시합니다. S는 용접부의 단면 치수 또는 강도를 표시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강도는 홈의 깊이, 필릿의 각장, 플러그의 구멍의 지름, 슬롯 홈의 나비, 심의 나비, 점 용접의 넣기 지름, 또는 한 점의 강도 등을 뜻합니다. R은 루트 간격을 표시하고 A는 홈의 각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L은 단속 필릿 용접의 용접 길이, 슬롯 용접의 홈 길이 또는 필요한 경우 용접 길이를 표시합니다. N은 단속 필릿 용접 수를 표시합니다. E는 단속 필릿 용접, 플러그 용접, 슬롯 용접, 점 용접 등의 피치를 표시합니다. T는 특별 지시 사항을 표시합니다. J, U, 형 등의 루트 반지름, 용접 자세, 용접 방법, 비파괴 시험 보조 기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죠. 다음은 표의 모양의 보조 기호로 평면 기호를 표시하는데요. 다음은 볼록 비드, 오목 비드입니다. G는 다듬질 방법의 보조 기호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G는 연삭, C는 치핑, M은 기계 가공, F는 지정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네, 여러분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용접 맞대기 홈 영상에 용접 자세별 기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여기 용접의 기본 자세를 선생님의 설명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용접 이음 형상에 따라 세 가지 모재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판재 맞대기에 사용되는 모재입니다. 양쪽에 V홈 개선을 해서 한쪽 베벨각은 30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아래보기 자세인 경우 모재를 바닥에 고정을 시킨 후에 토치가
왼쪽에서 오른쪽 혹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며 용접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AWS에서는 1G로 표기를 하고 KS에서는 F로 표시를 합니다. 수평인 경우 다음과 같이 모재가 위치를 하고 여기서 AWS에서는 EG, KS에서는 H로 표기를 합니다. 다음은 수직 자세입니다. 수직 자세의 경우 다음과 같이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AWS에서는 3G로 표시를 하고 KS에서는 V로 표기를 합니다. 다음은 위보기 자세입니다. 이 위보기 자세는 현장에서 적용은 하지만 일반 국가기술 자격에서는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보기 자세는 제외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보기 자세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개선면이 바닥을 향하게끔 해서 용접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AWS에서는 4G로 표시를 하며 KS에서는 5로 표시를 합니다. 자, 다음은 관제 맞대기에 사용되는 파이프입니다. 수평으로 이제 파이프를 수평으로 해서 토치가 손가락이 토치인 경우 아래를 보고 용접하는 1G, AWS는 1G로 표시를 합니다. 또한 수직으로 놓고 토치가 가면 이 자세는 2G 자세입니다. 다음은 전자세 파이프를 고정한 후에 토치가 위에서부터 전체로 이 전자세를 의미합니다. 이 자세의 경우에는 AWS 5G로 표시를 합니다. 다음은 6G 자세입니다. 6G 자세인 경우는 파이프가 45도로 위치하고 전 자세에 용접하는 경우 6G 자세로 표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 파이프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6GR로 표기를 합니다. 다음은 필릿 용접입니다. 필릿 용접인 경우 가장 많이 틀리기 쉬운 부분이 다음과 같이 위치하면 이 자세는 EF, AWS에서는 EF, KS에서는 H로 표시를 합니다. 아래 보기인 경우는 이렇게 위치해야 됩니다. 즉, 수평은 모재가 밑바닥에 완전 닿아야 되고요. 아래 보기인 경우는 이 면을 용접할 경우 45도 정도 올려서 이 면이 용접됩니다. 이럴 경우 아래 보기 자세에서는 AWS에서는 1F, KS에서는 F로 표시를 합니다. 수평 자세인 경우 다음과 같이 모재가 바닥에 눕혀진 상태에서 요 면을 용접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AWS에서는 EF, KS에서는 H로 표기를 합니다. 다음 수직 자세입니다. 수직 자세인 경우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하고 AWS에서는 3F, KS에서는 V로 표기를 합니다. 다음은 위보기 자세입니다. 위보기 자세는 다음과 같이 위치하고 토치는 이쪽을 향해서 용접하게 됩니다. 이 경우 AWS에서는 4F, KS에서는 5로 표시를 합니다. 도면에서는 용접 구조물이 설계자와 용접 기술자 및 용접 작업자 간의 올바른 용접 이음, 홈 형상, 필릭 각장 등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KSB 0052에 규정된 용접 기호를 사용하여 도면에 표시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용접 자세의 기호만 알면 도면 해독이 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가지 더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럼 다음에 알아볼 건 어떤 걸까요? 네, 용접 보조기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네, 용접 보조기호는 이 용접부의 표면 형상과 다듬질 가공 방법 등을 표기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보조기호의 형상은 다음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아, 용접부의 표면 형상과 다듬질 가공 방법 등을 표기할 때 사용하는 게 용접 보조기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접부를 기호로 표시하기가 어려울 때는 별도의 이 계략도로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또 실제 용접 기호에서 보조기호를 표기하지 않을 때
용접 부위 표면을 자세하게 나타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조 기호가 없는 것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맞대기 용접의 도면 도시 방법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I형 맞대기 용접 도시 방법부터 알아보면 I형 맞대기 이음을 도면에 도시한 것으로 A는 I형 이음의 아래보기 자세로 용접한다이고 B는 화살표 반대 방향의 수직 자세로 용접한다입니다. V형 맞대기 치수 도시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V형 맞대기 이음을 도면에 도시한 것으로 A는 화살표 방향에 용접을 하고 홈 깊이는 10mm, 홈 각도는 60도, 루트 간격은 2mm로 용접 홈을 가공하고 아래보기 자세로 용접한다입니다. B는 A와 같이 홈 가공을 동일하게 가공하고 용접 자세는 수평 자세로 용접한다입니다. X형 맞대기 치수 도시 방법을 살펴보면 X형 맞대기 이음을 도면에 도시한 것으로 화살표 방향은 홈 각도 60도, 홈 깊이 20mm로 가공한다입니다. 화살표 반대 방향은 홈 각도 70도, 홈 깊이 10mm로 가공하고 루트 간격은 3mm로 양면에서 아래 보기 자세로 용접한다입니다. 베벨형 맞대기 치수 도시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베벨형 맞대기 이음을 도면에 도시한 것으로 베벨형 홈 모양은 한쪽 모재의 면만 가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살표가 지시하는 방향의 모재를 홈 각도 45도로 가공하여 루트 간격 2mm로 A는 수직 자세 용접, B는 아래 보기 자세 용접입니다. 끝으로 필린 용접 도면의 도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린 용접 치수 도시 방법으로 연속 필린 용접 도시 방법, 단속 필린 용접 도시 방법, 그리고 지그재그 단속 필린 용접 도시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연속 필린 용접을 도면에 도시한 것으로서 화살표 방향에 다리 길이 7mm, 용접 길이 300mm로 용접 자세는 수평 자세로 용접합니다. 다음 그림은 단속 필린 용접을 도면에 도시한 것으로서 화살표 방향의 다리 길이 6mm, 용접 부위 길이 200mm를 두 군데 용접을 실시하고 두 용접 부 사이의 길이는 100mm이고 수평 자세로 용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지그재그 필린 용접을 도면에 도시한 것으로서 화살표 방향과 반대 방향의 다리 길이 각각 7mm, 5mm, 용접 길이 200mm, 용접 개수 각각 3개, 2개, 용접부 사이의 길이 100mm로 용접 자세는 수직 자세로 지그재그 용접을 합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 저희가 알아볼 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주어진 도면에 표기된 가공 상태 등을 지시하는 용접 보조 기호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용접보를 가공하는 방법을 지시하는 보조기호를 파악하는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용접 보조기호는 용접부의 표면 형상과 다듬질 가공 방법 등을 표기할 때 사용하며 보조기호의 형상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첫 번째 치핑은 이 파내기를 통칭하는데요. 기호로는 C로 표시를 하고요. 다음은 그라인딩입니다. 그라인딩을 이용한 가공 방법으로 기호는 G로 표시를 하고요. 다음 해머링입니다. 망치로 두들기는 작업을 해머링이라고 합니다. 이 해머링은 기호로 H라고 표기를 하고요. 다음은 머시닝입니다. 가공, 머시닝을 이용한 가공 방법인데 기호는 M으로 표시를 합니다. 다음은 롤링입니다. 롤을 이용한 가공 방법, 기호는 R로 표시를 하고요. 다음 미정입니다. 가공이 필요하지만 가공이 필요 없는 미정인 상태인데요. 이 기호로는 U로 표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기호를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용접부를 이 기호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략도로 나타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용접 보조기호는 용접부의 표면 형상과 다듬질 가공 방법 등을 표기할 때 사용하며 보조기호 형상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호를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용접부의 기호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략도로 나타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용접 기호에서 이 보조 기호가 표기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실제 이 용접 기호에서 이 보조 기호를 표기하지 않을 때는 용접부의 표면을 자세하게 나타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으로는 도면에 표기된 가공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용접부 표면을 밀린 가공합니다. 그림은 V형 맞대기 이음을 도면에 도시한 것으로서 화살표 방향의 용접을 하고 호음 깊이는 20mm, 호음 각도는 60도, 루트 간격은 3mm로 용접부를 가공하고 아래 보기 자세로 용접 작업 후 용접부 표면을 밀린 가공하는 기호입니다. 용접 보조 기호는 용접 부위 표면 형상과 다듬질 가공 방법 등을 표기할 때 사용하며 보조 기호의 형상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호를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용접 부위 기호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략도로 나타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용접 기호에서 보조 기호를 표기하지 않을 때는 용접 부위 표면을 자세하게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용접부 표면을 치핑 가공합니다. V형 맞대기 용접의 표면 치핑 가공은 그림과 같이 V형 맞대기 용접의 표면 밀린 가공과 동일한 용접 작업 후 용접 표면에 치핑 가공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용접부 표면을 그라인딩 가공합니다. 연속 필린 용접의 표면 그라인딩 가공은 연속 필린 용접을 도면에 도시한 것으로 화살표 방향의 다리 길이 7mm, 용접 길이 100mm로 용접 자세는 수평 자세로 용접 작업 후 용접 비드를 그라인딩 가공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도면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용접 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도면에 대한 이해는 왜 중요할까요? 네. 일단 그것은 이제 도면을 파악하지 못하고 용접할 경우에 용접 불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용접 작업을 하기 앞서 반드시 이 제작 도면에 대한 면밀한 해독 및 검토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용접 구조물이 제작을 위해서는 이 공통적으로 정해진 규칙에 의해 도면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 도면에 의해 이 설계자의 의도된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모든 작업자가 이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좀 정확하게 도면화해야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을 정확히 판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정한 규약에 따라서 점, 선, 문자, 기호 등으로 제품의 모양, 구조, 이 기능 등을 다른 사람이 알기 쉽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작 도면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용접 이음과 홈의 형상 기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용접 이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용접 이음의 종류에는 그림과 같이 맞대기 이음, 모서리 이음, 변두리 이음, 겹치기 이음, 티 이음, 십자 이음, 필릿 이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음 형상을 보여드리려고 모재를 준비했는데요. 자, 다음 보는 형상은 맞대기 이음입니다. 자, 다음은 이 모서리 이음인데요. 이 모서리 용접부를 용접하는 이 모서리 이음 형상이고요. 다음은 요 변두리 이음입니다. 변두리 이음이요? 네, 변두리고요. 다음은 이 겹치기, 이 부분. 겹치기 이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요, 용입이라는 것도 있던데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네, 용입은 용접부의 모재 표면으로부터 녹아 들어간 깊이를 뜻하며 용접부의 이음 강도와 신뢰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 비드 폭과 높이 및 용입 등을 비드 단면의 각부 명칭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용입은 이 루트 간격에 따라서도 크게 다르게 나타내는데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A는 이 두 모재 사이의 루트 간격이 없게 용접했을 때 얻어지는 용입 형태이며 B는 이 좁은 간격이 경우이고 C는 루트 간격을 넓게 해놓고 용접했을 때 용입이 깊게 형성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 용접 이음부의 홈 형상을 파악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충분한 강도를 얻기 위해서는 용접 이음부의 용입 깊이, 덧살부, 그다음에 비드폭, 각장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께가 3mm 이상인 판재를 용접할 경우 네. 접합하고자 하는 부분에 적당한 홈을 만들어서 완전한 용입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맞대기 이음부 홈 형상의 맞대기 용접은 대략 이 동일 평면에 있는 두 부재를 맞대서 용접하는 이음을 말하는 것으로 네. 그림과 같이 I형, V형, 한쪽 개선형, U형, X형, J형, H형, K형 등이 있습니다. 홈의 형상은 이 구조물의 형태나 이 재료의 두께에 따라 다르게 제작합니다. 필린 용접은 그림과 같이 T이음의 이 구석 부분을 용접하는 것으로서 이 연속, 단속, 지그재그 필린 용접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구석 부분을 그대로 용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정말 너무 많은 내용을 배운 것 같아요. 지금 머리에 과부하가 올 것 같거든요. 좀 어려웠나요? 네, 사실 조금 어려웠습니다. 용접 기호부터 도면을 파악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배우다 보니까 정신이 없을 지경인데 아마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거든요. 혹시 뭐 좀 더 쉽고 빠르게 익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바로 연습입니다. 연습이요? 네. 실제 도면을 보면서 어떤 용접 기호가 있으며 어떻게 용접 작업을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도면을 파악하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정말 좋은 팁을 주셨네요. 자, 여러분도 오늘부터 도면을 보면서 연습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용접 마스터를 꿈꾸는 여러분,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용접 기호와 도면 이해를 위해 실제 도면을 보면서 구조물의 형상과 용접 기호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면을 볼까요? 이 도면은 화살표 쪽 온둘레 현장 용접으로 필릿 용접부를 오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도면에서 표시 부분의 용접 기호는 화살표 쪽 맞대기 용접으로 용접 이음 현상은 V형이며 용접 자세는 위보기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도면에서 표시한 부분의 용접 기호는 화살표 쪽 맞대기 용접으로 용접 이음 형상은 V형이며 용접 자세는 아래보기입니다. 다음 도면에서 용접 기호는 화살표 쪽 맞대기 용접으로 용접 이음 형상은 I형이며 용접 자세는 수직입니다. 끝으로 지금 보시는 도면의 용접 기호는 화살표 쪽 필릿 용접을 의미합니다.